요판땡인데요. 예. 예. 자, 보시면은 정영학, 유동규, 김만배, 배성준, 남욱 이렇게 다섯 명이 존재합니다. 이 다섯 명이 실질적인 예. 주도자죠. 자, 그런데 5인배. 유동규와 김만배는 원래 이제 자기들끼리 좀 가까웠던 사람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정영학과 남욱이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여기는 애초부터 2005년부터 예. 대장동 같이, 먹으려고 했던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배성준하고 남욱은 친인척 관계예요. 친인척 관계예요. 자, 그런데 김만배와 배성준이. 남욱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배성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배성준을 통해서 이 다섯 명이 엮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웃긴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 애초에 얘네들은 유동규를 몰랐어요. 어? 그다음에 김만배, 유동규는 얘를 몰랐어요. 애초에. 이 둘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배성준이야. 배성준이 김만배의 후배죠. 머니투데이. 얘 끝나고 난 다음에 법조팀장.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 배성준을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예, 그러니까. 배성준은요. 원래는 YTN입니다. YTN 법조팀장이었어요. YTN 법조팀장이었고 YTN 법조팀장을 할 때 법조 1진 기자실 간사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법조 경력만 하면은 그 김만배보다 훨씬 깁니다. 길죠. 그리고 훨씬 더 영향력도 셉니다. 그렇지. 훨씬 세요. 자꾸 이제 그 김만배가 지금 저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법조 기자 경력으로만 따지자면은 배성준이 훨씬 영향력이 세요. 그리고 그 김만배가 그 부국장으로 그 이선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선으로 후퇴해가지고 있으면서 대법원에 가려고 그 권순일 대법관 뭐 거기 그 저기 이름 적고 줄대고 대법원 들락거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배성준은 대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상주 기자였어요. 맞아요. 근데 왜 배성준은 아무도 안 털까? 근데 배성준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왜 기사도 안 쓰지? 아니 만약에 김만배가 뭔가 그 권순일 대법관이나 여기 그 작전을 쓰려고 했다면 자기도 물론 나섰겠지만 배성준을 통해서 더 많이 했을 거예요. 훨씬 더 쉬운데. 예. 네. 그랬으면은 수사를 하려면 김만배를 수사를 할 게 아니라 배성준부터 수사를 해야지. 근데 배성준은 참고인도 아니죠, 지금. 아니죠. 왜? 왜? 우린 묻습니다, 검찰에게. 왜 안 할까? 언론에게 묻습니다. 검찰, 왜 배성준은 참고인도 안 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언론, 왜 배성준에 대해서는 파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정영학과 남욱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남욱과 정영학은 이렇게 서로 공모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영학이. 예,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며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전서부터 회계사인데, 부동산 PF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선수 중에 선수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끼어와서 스카우트를 해갖고 온 거야. 이 예. 남욱이. 그래서 C7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 사람을 꽂아놓은 게 남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은 누가 그려? 이런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C7의 회장이었던 사람은 이모 씨인데 그 예. 사람은 달려갔죠. 예, 딸려갔죠. 감옥 갔죠.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동업자들이 맨날 감옥 간다고. 그러니까. 예, 최은순처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은 이 김만배 같은 경우에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먹고 싶었던 것 같아, 대장동에서. 그렇지. 그러다가, 되치기를 당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냐면은. 그 시기에 남욱이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2015년에 남욱이 대장동의 신영수 등등에게 뇌물 먹이고 한 사건으로 잡혀 들어간 사이에 김만배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내 지분을 부풀려야지. 그러면서 유동규랑 짜고 뭔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그 대장동 피 그 뭐냐면 저 성남의들이 막 들어가고 막 그렇죠. 그랬으니까 구체적이 네. 되니까. 자, 그렇게 돼서 나중 그랬는데 지금 결국에는 뒤집기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뭔가를 막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폭로를 하면서 유동규를 몰아붙이고 김만배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지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건들이 있거든 거기가. 예, 이제 지금 이제 땅은 분양이 됐는데 예. 예, 이제 지금 아파트가 만든 게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그 아파트가 SK? 아, 그럴 거예요 아마. SK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 자, 여기서 이것도 뭘까? 왜 SK가 여기서 또 나와? 예. 자, 근데 계속 가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자, 여기에서
정영학과 남욱이 그전에는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변호사들을 잘 써가지고 위기에서 탈출해 왔어요. 그 박영수 그러니까 변호사. 이 사람들은 네. 언론 플레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언론 플레이를 잘해요. 정영학은 적절한 시기에 그 녹취록을 뿌렸고 남욱은 적절한 시기에 JTBC랑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를 보면은 내부에서의 제보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부에서 제보자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안에 있는 제보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유동규나 김만배가 제보자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틴 남욱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정명학은 이미 제보자라고 공개가 됐죠. 그렇죠. 남은 사람은 누구? 여기. 자, 그런데 지금 언론 플레이를 가장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근데 왜 이 사람은 지금 한 분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 먹었다고? 이 사람이 천화동인 7호의 주인이에요. 예. 100억 넘게 먹었어요. 건물이 지금 스타벅스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왜 보도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야, 기자들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저 같으면 지금 현재 이 배성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 이 다섯 명 중에 핵심 인물이 된 다섯 명이 핵심 인물인데 왜 이 사람만 현재 등장하지 않고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100억을 먹었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성준이라는 사람이 다섯 명을 묶어준 사람이야. 네. 그런데 왜 지금 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이 그 로비를 했다면, 네. 재판 거래 로비를 했다면, 김만배가 반드시 당 그 현 그 자기 후배로서 법조 팀장을 하고 있는 배성준을 안 움직였을 리가 없어. 같은 동업자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아주경제에서도 취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 배성준 키맨 설이 나오기만 하면은 막 이상하게 비하를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 둘을 엮어준 사람인데 아무 역할을 안 했다고 참고인조차 빼버리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김만배가 만약에 정말로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예? 권순일한테 무슨 재판 거래를 했든 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면 배성준을 안 썼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성준 굉장히 보수적인 기자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김만배는 그 당시에 예? 그 부국장으로 회사에 들어앉아 있었고 예. 배성준은 그 당시에 법조 팀장으로 막 활개치고 다녔다고 상주하고 대법원에. 대법원에 상주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갔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갔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자. 어느 곳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배성준. 근데 전직 법조기라는 익명으로 등장해서 기사의 소스와 방향을 다 정해주는 배성준. 으로 의심되죠 우리가. 네. 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숨기고 검찰도 숨기고. 배성준. 자, 여러분, 누구나 해 너. 저는 그래서 이 배성준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